지난 2007년 정부는 여수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개발도상 국가에 1,0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는 여수 프로젝트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기금 조성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몰리면서 여수 프로젝트가 유지될지 우려가 깊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엑스포 유치 열기로 전국이 뜨겁던 지난 2007년. 당시 한덕수 총리는 개최지 선정 나흘 전에 열린 제142회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에 정부 수석 대표로 참여합니다. 한 총리는 총회 연설에서 한국 정부와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이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여수 프로젝트를 약속합니다. 엑스포 개최를 위한 강력한 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위원회가 명예 유치위원장이었던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출연 승낙을 받은 겁니다. 엑스포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개도국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회원국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고 결국 유치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수 프로젝트엔 2009년부터 정부 예산 100억 원만 투자됐고 민간기금 조성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정몽구 회장의 약속은 협약서 없이 말로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검토만 했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여수엑스포 유치위원회 조직위원회에서 당그룹 실무 차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된 바 없기 때문에 약속을 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수엑스포 민간 매각의 잇따른 실패에 이어 이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약속마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